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워낙마대고 좋습니다. 뒷마취책 열고 가보도록 할게요. 구단이 65%. 아, 이거 신기록이시네요. 고수네, 고수. 마진출. 고수분하고 매칭이 됐네요. 명패 보고. 자, 중앙조를 열고 가도 되고요. 상위 나가는 수더 볼까요? 열고 가는 수더 볼까요? 상위 나가서 양변 걸겠다. 병렬 한번 물어보고. 올리겠죠? 밀어 전투. 이수더 볼까요? 먹으면 이제 차가 나가면 어차피 죽으니까. 피하면 마가 때 나갈 겁니다. 이 병을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가 나가면서 명포 잡으러 가는 그런 공격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먹었죠? 먹으면은 2차가 나가는 게 아니고 2차가 나갑니다. 이퍼가 어차피 차로 뭉글기 때문에 이제 2차가 나가서 이병 날라간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잘 봐두세요. 2차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차와 병을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독병이죠. 이쪽이. 세력이 약하죠. 그래서 2차가 나가서 이쪽을 공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가는 거죠. 내놔. 이 차가 이렇게 들어서더라도 먹으면서 먼저 마가 걸리기 때문에 이 차가 들어서 T자가 저를 못 먹었어. 먼저 먹으면 마가 걸리기 때문에. 먹으면 되고. 포를 넘겨가지고 뭔가 두겠다 이런 얘기고요. 일단 뭐 마가 뜨고 싶죠. 면포 잡으러. 병을 당겨가지고 뭔가 응수를 하신다 이런 얘기네. 또 차가 세 번째 날잡아주고 병 당겨겠다 이거죠. 차 죽이고 약만 먹어버릴까요? 공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맞대면서 공격. 뭐 이런 것도 좋아하죠, 여러분들. 차 죽이는 거. 막아 먹겠지. 먹으면서 면포 위장해 주고 맞대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포 날라가니까 뭔가 응수를 해야 될때 막아 뜨어서 면포, 상대 면포 위장할 겁니다. 포로 아마 이렇게 넘기지 않을까 싶고 그때 막아 뜨겠습니다. 차를 흐트러 죽이진 않죠. 차를 올렸는데 이제 맞듭시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내놔. 저렇게. 지금은, 마가 치하면 이포가 이렇게 넘어서 먹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바로 먹으면 안 되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눌러야지. 어차피 죽어 있는데. 먹으면 포가 이렇게 먹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항상, 장기 두실 때, 점수만 보시면 안 됩니다. 형태도 보고 이렇게 두셔야지. 이렇게 좀 수를 좀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계속 이 포를 넘겨서 먹으려고 하시는 건데, 그렇게 안 도줍니다. 중포로 가야죠, 또. 공격 가야죠. 중포로 가가지고, 빨리, 여기 가면은 난리 나겠죠. 빨리 먹어주지 않습니다. 이 포를 어차피 못 넘기기 때문에, 넘기면 장군의 외통나오기 때문에. 졸 띄워가지고 이 포장 부르면 되겠죠. 뭐큰 수가 아닙니다. 뭐안 주시려고 하시는데, 장고 부르러 포장 부르러 갑시다. 이 포를 앞으로 못 넘깁니다. 차 부르면 2차 쭉 떨어지기 때문에. 포를 이게 앞으로 넘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장고 부르면은 2차가 죽습니다, 2차가. 이 지금 포장이 이거 난리 났죠? 돌진도 있고. 일단 뭐 때리죠, 뭐. 때리고 차가 먹으면은 상위 때문에 차 죽어버리니까. 먹고. 먹지를 마가지고 먹으면은 상위 때문에 차가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공으로 먹으면은 뭐 이거 먹으면 되고 감사한 마음에 양포에 좀 휘둘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먹으면 마가 또 요렇게 뜨면서 요사 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먹고 장군에 2차로 노릴 수도 있고 지금 있기 때문에 아 차가 밀리는 거 아니구나. 장군이 아니었구나. 뭔 소리 뜬 거야. 일단 뭐차 걸었으니까 먹고 이것까지 먹죠. 아니 그냥 일로 빠졌어야 되는데 마가 뜨면서 장군인 줄 알았는데 좀 착각했네요. 먹고 넘기 장군이 워낙 좋으니까 마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노린 수도 좋았네요. 지금은 뭐 이거 먹고 이럴 수도 안 되는데 장군 나오기 때문에 장군이 일단 나오기 때문에 난리 나는 형태거든요. 일단 무조건 장군이 선수죠. 코로 받는다는 얘기신가? 일단 먹고 들어오면 좀 위험하니까 한번 지켜줄게요. 지켜주고 지금 차가 여기 오는 거는 귀마가 나가면서 상으로 포를 지켜주면 되거든요. 차가 이런 자리 올수 있죠. 그러면 귀마 나가면서 상으로 지켜주고 포가 나중에 넘었다가 차 걸면서 여기 또 먹고 들어가는 수 그런 거 노릴 수가 있으니까 점수도 이미 이기고 있고 에이 마가 괜히 여기 죽여 이왜 먹었을까? 이건 장군인 줄 알았네. 한번 이거 터수 한번 노려봐라 그게 좀 아쉽네.
착을 해야죠. 착을만 빠지면 돌진. 여기 병을 살릴 때가 아닌데, 이쪽은 뭐 수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포로 걸면은 차가 내려오더라도 공 내려버리면 되는데. 남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물론 뭐 막아나 가면서 상위 면포를 지켜주고 계속 이수가 선수죠. 차 걸리니까. 일단 뭐차 걸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가 여기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포가 먹고 장군 나옵니다. 또 공내림되고 이거는 좀더 도와주는 수가 있습니다. 포를 먹어버린다는 얘기신가? 먹고 장군이죠. 아, 천궁을 하신다고요? 천궁? 일단 당장은 먹지를 못합니다. 그죠? 살을 안 받을게요. 차를 죽여야 될 것. 아, 죽이 넘기면 먹고 보장구를 공동화? 아니면 차관과 빠져서 면포 달라고 할 수도 있네요. 둘수 있는 건 많다. 그죠? 살을 받죠. 먹으면 차로 먹으면 되니까 지금 당장 못 먹거든요. 고동만 나가라고요. 고동만 나가가지고 이 장군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네요. 저는 이제 두는 게 이제 이렇게 빠지면은 면포가 운영되니까 차가 이게 포를 못 먹거든요. 요렇게 그냥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고등마 가볼까요? 고등마가 제일 낫나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봅시다. 그러면 마장이 통이니까 상 먹으면 포 먹을 때 먹고 장구 부르면 차를 이렇게 막는 수가 있습니다. 멍군하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외통이 안 나옵니다. 상 먹어도 되죠. 상 먹고 예 이거 치면은 때리면 장구 부르면 이거 먹었던 차가 다시 와서 멍군하겠죠. 그런 것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까지 나가고 여기 장구 부르고 싶으니까 그죠? 나는 여기 장구를 불러야 되니까. 상이 지켜준 자리. 지금 굉장히 곤란합니다. 장기가. 남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여기 이제 마장 부르면은 차가 죽으니까 외통도 있고 차라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좀 장구를 하시다가. 아까 또 얘기하신 거 그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까 전에 이게 뭐 마가 뜨는 수보다 이거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을 받았는데 먹을 수도 있죠. 먹고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은 뭐 이렇게 외통이니까 차로 이렇게 받는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둘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 먹고 통이니까 차가 이렇게밖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또 이런 식으로면서 뭐 앞자리 외통을 보겠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런 식 공격으로 해도 되죠. 잘 봤습니다. 오픈 장기 그것도 또 토요일 같은데 아, 대회를 나가야 돼. 대회를 못 나가고 아마추어도 맞았고 구경되는 거 심판하고 이러네. 돌려서 마상 나겠다. 오늘 임시대 대회 있어가지고 대회 갔다 왔습니다. 마라 가는 수 한번 볼까요? 마가 여기 뜨는 수 있으니까 응수를 해야 됩니다. 뭐 병으로 막던 차가 올라오든 뚫때 올려서 쫓아. 차 걸려가 응수를 하셔야 되고 보통은 뒤로 가면 또 마가 뜨니까 뒤로는 잘안 갑니다. 옆으로 한칸 정도 많이 가죠. 이렇게 죽이고 먹어라. 먹으면 이제 3선 마포 양방 포가 차를 못 먹거든요. 장군이니까. 아 이러면은 이게 장군을 먼저 불러야 되는데 이게 마가 나오는 수가 가장 악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돌진하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포장마다 겸양해서 차가 이렇게 막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졸주였기 때문에 졸포대죠, 졸포대. 면포 죽고 차 죽었으니까 졸포대. 마장포장 겸장해서 여기 올면 띵띵띵 합니다. 못 움직인다고. 차가 여기 와서 막질 못합니다. 마장도 받아야 돼서. 차가 죽었죠. 그래서 먼저 선장군을 불러야 되는데 장군 안 부르면 이렇게 차장을 먼저 부르고 마가 뜨셨어요. 이거는 뭐 상으로 받기 때문에 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마가 빠지면 여기 와서 양득 정도 생각하신 것 같네요. 상대모 의도는 여기 와가지고 상으로 양득 아니면 마가 때리고 먹었을 때 포가 말을 치겠다 여기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아니야? 이거는 그냥 바로 마대를 붙여버리는데요. 바로 박간목 잡고 이렇게 둬버리죠. 마가 먹으면 상으로 먹고 나가게. 양득을 이렇게 또 걸 수는 있긴 합니다만 먹으라고 무시하고 그냥 나갈게요.
먹든가 말든가 알아가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먹고, 나도 때리고, 먹었을 때 가두면은 넘어가면 상으로 치고 되죠. 이거는 차가 나갔을 땐 때리면 안 되는데 때리셔가지고. 먹겠죠? 억울하니까. 나도 칩니다. 가면 먹겠죠? 그때 끼우면은. 상깨니까 넘어가지 뭐 하죠. 잡사. 알비를 안 먹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럼 손실이죠. 내놔. 양빵이니까 넘어가면 상으로 때려버리고. 손실이죠, 손실. 너무 손실입니다, 이거는. 이거 먹고 나는데 병도 죽기 때문에 망했죠, 이러면. 이게 일로 갔다 일로 가서 이런 장고 물으려고 했는데 고개 좀 아깝네. 기 많아가지고 중포로 써야 되겠네. 이렇게 올려가지고 중포로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공을 내려버릴게요. 공 내리면 깡이죠. 보는 게 상암 날라가고 돌 써야 되겠죠. 졸 올리고, 장군, 넘겨오고 이러면 뭐, 마무리 각 나오겠네. 양포에 녹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잘 놓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이게 마가라 때 차가 나오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차가 나오는 게 가장 안 좋고, 보통은 이제 기마가라 하는 게 정수거든요. 이게 정수입니다. 포를 넘기, 이게 마가 뜨면은, 이제 포를 넘겨가지고, 포로 말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주고, 뭐, 장군을 부르거나 이러면 그냥 공 돌려버리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마가 교환이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뜨면 되고. 이게 뭐, 정수고요. 이분은 이제 차가 나오셨는데, 차가 나오면 이거 좋습니다. 이게 대차를 붙이더라도, 먹고 난 뒤에, 또 이렇게 뜨니까 어차피 양빵 걸려버리거든요. 병으로 막으면 이게 병이 하나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또 일로 오거든요. 장구리를 부르겠다고. 이렇게 죽이고, 먹으면, 이게 삼성 가죠. 포못 먹죠. 포장이니까. 이때 그래, 장구를 먼저 불러줘야 됩니다. 공을 한번 내려주고요. 마가 그러니까 뭐 마가 나올 정도인가 할때 그때 뭐 마가 떠가지고 공격을 하는 뭐이 정도 수준이 좀 되겠습니다. 기마 나오면 뭐 때려버리고 포로 먹었을 때 이게 뭐 같이 상을 잡으러 가도 되고 그냥 기마를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이게 뭐 선택이 되는데 뭐 상대가 상을 잡으러 가면 나도 이렇게 장구 불러가지고 이렇게 상을 잡으러 가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수가 있냐면 이게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포 이렇게 앞으로 넘기는 분 계십니다. 살리겠다고 마가 떴을 때. 그럼 또 여기를 가거든요. 여기를 가면 이거 양빵이나 가지고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좀 됩니다. 포를 뭐 만약에 넘기거나 뭐 이런 거 두면 이거 먹으면서 이게 또뭐 상놀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쭉할수 있겠죠. 이거는 상이 나가면서 지켜주니까 당장은 죽질 않거든요. 보통 뭐 상달로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두는데 이렇게도 충분히 돌수 있습니다. 상대 상도 죽기 때문에. 조금씩 도는 거에 맞아 조금씩 날라가지고 이런 거 있다는 거. 맛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